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톤 압축과 톤 조정에 대한 강좌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프린트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번 뽑기 위해서 혹은 뽑는 결과물을 모니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력을 위한 이미지를 다뤄보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톤 압축과 톤 조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칼라 뉴트럴라이징, 칼라 중성화와 칼라 조정,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조정, 그리고 테스트 프린트, 이런 과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진 프린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앞서 했던 것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톤 조정을 정확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 조정을 하면, 컬러 조정을 한 후에 톤 조정을 했을 경우에 컬러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컬러 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행할 것은 톤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컬러 조정을 해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정 보완한 후에 테스트 프린트를 통해서 정확히 나올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프린트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디지털 프린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톤 압축과 톤 조정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용어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 뿐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톤 조정이라고 하는, 톤 압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톤 압축은 생소한 표현이기도 하고 낯설은 표현이기도 해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지 않는, 사진을 가져다가 후보정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사진을 최종적으로 리터칭해야 되는 사람들 속에서 먼저 탄생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한 노출에 정확한 촬영을 하셨고 정확한 소스로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촬영된 이미지라면 아마 톤 압축은 거의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노출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그 사진 촬영의 기술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후반 작업에서 보정할 수 있다 보니까 촬영에는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밀어두고 구도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한 게 최근 디지털 사진을 찍는 사진가들의 작업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톤 압축은 중요해지고 필요해집니다. 톤 압축이란 말은 좀 어렵지만요. 간단히 얘기하면 흰색을 흰색으로 나오게 하고 블랙을 블랙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톤 압축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정확히 맞지 않은 사진에서 블랙이 없을 정도로 뿌옇게 뜬 사진을 블랙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거나, 혹은 너무 많이 노출을 과다하게 해서 흰색이 다 사라져버리고 블랙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위해서 흰색을 만들어주는 과정. 이게 바로 톤 압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요, 많은 것을 복구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미지의 그라데이션이나 여러 가지의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사진을 최대한 잘 찍고 적정한 노출로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RAW 파일로 찍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유도가 생겨요. 그러나 JPG나 최근에는 JPG도 용량이 크고 디테일에 대한 압축 비율이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JPG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이런 톤 압축이나 톤 조정을 했을 경우에 이미지가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촬영은 정확한 노출로 잘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톤 압축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촬영보다는 스캐닝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 소스를 얻는 과정에서 흔히 실수하는 것들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랙을 블랙으로 나오게 하고 흰색을 흰색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톤 압축이라는 과정인데요. 하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레벨이라는 툴을 이용하게 되고 단순히 이미지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톤압축입니다. 히스토그램만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톤 조정이에요. 톤 조정은 말 그대로요. 컬러에 대한 조정은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밝기에 대한 문제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가 밝아야 되고 어디가 어두워져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밝게 만들고 그 부분을 어둡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톤 조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톤 압축과 톤 조정에 대한 걸 해보고요. 이걸 그냥 해보고 나서 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할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이거를 톤 조정된 걸 뽑아서 톤 조정 안 된 것과 비교해서 보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톤 압축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뽑았던 예제 파일이 있어요. 물론 예제 파일을 좀 바꾸고 싶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 예제 파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제 파일이 우리한테 좋은 이유는요. 분명히 칼라 사진이긴 하지만 블랙앤화이트에 가까울 정도로 무채색에 가까워요. 그 이유는 아주 흐린 날 눈이 오는 와중에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눈 속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노출을 잡기도 어렵고요. 대부분 카메라가 가리키는 노출에 적응돼서 자동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노출을 실수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는 촬영할 때 카메라 뒤에 있는 화면과 히스토그램을 적절히 보면서 적당한 정도 선으로 노출을 선택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최종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에 대한 느낌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린트를 통해서 그 느낌을 뽑아내는 데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톤 압축이라는 걸 해보죠. 톤 압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히스토그램을 보는 겁니다. 이 히스토그램의 모양을 보시면요. 이렇게 뾰족 올라온 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끝과 이 끝이 색깔에 대한 비교일 텐데요. 이쪽이 255라고 하는 농도, 그 다음에 이쪽이 0이라고 하는 농도일 거예요. 0은 다시 말해서 블랙에 가까운 농도일 것이고 이쪽 끝에 해당하는 이것은 25, 255, 그래서 밝은 부분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밝은 쪽에 폭은 좁지만 꽤 높게 올라온 요 픽셀의 집합은 아마도 이미지 속에서 보신다면은 요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과 하늘과 비슷한 농도를 가지는 요 밑에 있는 눈 요 정도의 면적일 거예요. 이미지상으로 보면 거의 반 이상, 반까지는 아니겠죠.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피인데요. 이 부피에 해당하는 픽셀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는 요 부분은 아마 나머지 나무들이나 이렇게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요 하늘보다 어두운 그 디테일을 가지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끝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아마 여기서 제일 어두워 보이는 요 나무 그림자나 나무 밑에 그림자들을 나타내는 게 아마도 요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게 끝까지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밑에 끝에는 아직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보면 밑에 선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이미지에서 디테일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톤압축입니다. 이 톤압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미지의 가장 밝은 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요 히스토그램 요 부분에서 끝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한 230 정도, 230이라고 합시다. 그럼 230보다 더 높은 수치의 농도를 가지는, 다시 말해서 230보다 더 밝은 흰색은 이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요 밑에 뭐 0, 한 뭐 5 정도로 볼까요? 5 밑으로 있는 부분에는 픽셀이 하나도 없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완벽한 블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과 블랙이 왜 중요할까요? 사진에서 흰색과 블랙이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밝은 흰색과 가장 어두운 블랙 사이에
연속적인 톤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사진에서 아, 톤이 풍부하다, 뭐 색감이 풍부하다, 뭐 안에 있는 그 감성이 풍부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중간 개조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느냐가 사진의 품질을 나타내는, 사진의 감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사람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밝기의 차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흰색이 더 밝으면 밝을수록, 검은색이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중간 개조의 개수는 더 늘어난단 말이죠. 중간 단계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진은 훨씬 더 풍부한 톤을 갖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건 뭐 전통적인 사진의 가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톤 압축이라는 걸 진행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레벨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근데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위에 이미지 쪽에서 어드저스먼트에서 레벨을 사용하시게 되면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건 내가 톤 조정을 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려고 그럴 때 저장을 해버렸다가 다시 부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작업을 너무 많이 진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다시 그 부분만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번 조정한 레벨을 역으로 또다시 레벨을 걸어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이미지에 엄청난 톤 손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요걸 쓰지 않고요. 저는 요 밑에 있는 어드저스트 레이어, 포토샵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레벨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레이어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조정 후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저 레벨을 날려버리는, 레벨을 지워버리는 방법으로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레벨이 나온 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요쪽을 줄여버리면 돼요. 어디까지? 끝에 픽셀이 있는 데까지.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줄여서 어두운 점을 만들어내면 돼요. 끝이에요. 이미지를 볼 필요도 없어요. 히스토그램만 보고 판단해서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끝은 214 정도 되고요. 블랙은 10 정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정한 것이 제대로 됐나? 아닌가? 확인하고 싶으면 요 밑에 있는 툴을 통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톤의 느낌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포토샵에서 어떤 툴이든지 한번 적용을 하시면 전과 후를 비교하셔서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아니야 전에가 더 나아, 그러면 전에가 낫다고 판단하시면 전에로 돌아가셔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나 한번 조정을 줬더니 그래 이 정도 돼야지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제대로 조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톤 압축의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죠. 좀 더 나아가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옵션 키를 누르시고요. 요 레벨의 삼각형을 드랍앤드릭으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블랙을 한번 볼까요? 이미지가 하얗게 돼버렸죠. 그리고 블랙 부분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조정한 대로 했을 때 퓨어한 블랙, 완벽한 블랙이 보이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완벽한 블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이나 다른 색깔이 띄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색깔에 해당하는, 노란색의 보색에 해당하는 것만 블랙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색깔별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이미지든지 블랙은 있어야 돼요. 묻히는 데는 묻혀야 되고요. 그래야 톤의 풍부함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이미지 초기인데요. 여기서 블랙이 나올 때까지 얘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이 나오는 정도를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이 정도 블랙이 먹으면 뭐 디테일이 살아나겠다 싶을 때 손을 떼시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바로 요 부분, 요 나뭇잎 앞쪽에 있는 나뭇잎에 의해서 생기는, 나뭇가지에 의해서 생기는 섀도우, 이 그림자 부분이 진정한 블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는 요렇게 찍어서 마찬가지로 하면요, 역으로 블랙에서 흰색 부분만 보여요. 지금 저기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색깔이 나오는 건 그거에 대한 색깔의 보색만, 색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흰색이 조금 생겼죠? 이러면 요 나무 위에 요 정도만 흰색이
생겨서 요 부분만 완전히 디테일이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 윗부분은 프린트가 아예 되지 않을 거예요. 종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대단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종이가 나오면 종이 질감에 따라서 프린트된 것과 종이된 부분이 분리해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눈은 디테일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 종이의 디테일이 이미지가 얹어진 부분과 얹어지지 않은 부분이 갈라져 보여서 마치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하얀색 덩어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 좋지 않고요. 최소한 흰색이 적게 나오도록, 그러나 없지는 않도록 그 정도로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흰색과 블랙이 나오는 풍부한 톤을 가지는 톤 압축이 완료돼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얘는 톤 압축은 끝났어요. 이게 톤 압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료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톤 조정을 해야 되죠. 뭐 이 부분은 밝게, 이 부분은 어둡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얘 이미지 하나를 더 예로 들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여기서 레벨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요 위에 보니까 이렇게 길게 막대기가 뾰족 올라간 걸 보니까 이쪽 테이블에 요 부분이 너무 하얗게 날아가서 뾰족하게 흰색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조금 낮춰서요.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만 잡자고요. 얘는 블랙 앤 화이트예요. 얘는 블랙 앤 화이트 사진이고 감마도 그레이 감마 2.2로 되어 있는 파일 포맷이다 보니까 색깔에 대한 건 나오지 않고요. 흰색만, 흰색 점들만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에 흰색 점이 조금 깔릴 정도로만 밝은 부분은 조정했어요. 블랙 부분 볼까요? 얘는 블랙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작은 점으로 몇 개가 있는데요. 요거보단 조금 더 어두워야 예쁠 것 같아요, 사진이. 그리고 블랙이 조금 짙게 나오는 요 정도. 요 책상 밑에는 뭐 어차피 어두운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잡아주는 걸로 톤 압축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이미지가. 그러나 톤 조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효과를 줄 거냐,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거를 빼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미지의 전반적인 느낌은 좋지만 여전히 책상, 앞에 있는 책상은 너무 밝아서 시야에 좀 거슬려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좀 조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살짝 요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건 그냥 피상적으로 잡는 건데요. 요렇게 잡고요. 선택 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연습을 좀 필요로 하니까 그건 다른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정확하게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한 걸 하니까 이런 셀렉트라든지 다양한 툴들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라소 툴로 대략적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더 값을 좀 줘서요. 이미지가 이 좀 선택한 부분이 좀 부드럽게 선택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톤 조정을 하는데요. 톤 조정을 하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썼던 레벨도 가능하고요. 커브라는 툴도 있고요. 뭐 브라이트니스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툴은 커브 툴이에요. 왜냐하면 커브 툴은 양쪽 끝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의 개조들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다른 뭐 브라이트니스나 레벨이나 이런 툴은 수치를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딱 정해서 값을 정해준다면 커브 툴은 유연하게 연속적인 톤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진에서는 연속 톤, 연속 개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커브 툴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커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아까 선택한 상태에서 커브 툴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두운 쪽은 뭐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쪽은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밝은 쪽만 조금 눌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로만 눌러볼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쓴 것처럼 요 눈
이용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보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앉는 의자의 디테일이 조금 더 나왔죠. 왜냐하면 너무 밝게 날랐던 건데 조금 눌렸어요. 그리고 위 상판에 있는 밝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워낙 빛이 센 부분이라.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요런 블랙앤화이트 사진 그리고 옛날 사진스러운 부분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비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두리 쪽을 조금 어둡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피사체가 좀 더 주목성이 생겨요. 그거는 원래는 이 기술로서 썼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렌즈를 썼을 옛날에는 그 렌즈 때문에 생기는 주변부의 밝기 저하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의 시야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테두리 쪽을 한번 살짝 한번 따보죠.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라소 툴을 이용해서요, 지금 하고자 하는 바깥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의자를 큰 폭으로 한번 따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페더를 줘서 조금 경계를 부드럽게 만든 후에 선택 툴을 인벌스해서 주변부만 이쪽만 한번 잡아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커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아까랑은 좀 다른 반대편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의 밝기를 조금 더 어둡게 해보죠. 그래서 의자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그리고 콘트라스트는 조금 더 세지게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톤 조정을 해봤어요. 자, 이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눈을 이용해서 표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톤 조정이에요. 톤 조정은 별거 없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모습을 밝게,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둡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주변부, 내가 원하는 피사체와 다른 쪽은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주면 돼요. 예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 이미지 전체로는 뭐 크게 뭐 거슬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 가운데 있는 나무들을 조금 도드라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부가 조금 더 밝아지고 상대적으로 요 가운데 있는 나무가 좀 더 어두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주변부의 나무를 조금 밝게 한번 해보죠. 가운데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페더를 이용해서 경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커브를 만들어서 요 커브에서 밝기를 조금 더 밝게 끌어올려 줄 거예요. 커브 툴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은요, 양쪽 끝단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톤 압축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블랙과 화이트를 고정했죠. 이쯤 블랙, 이쯤 화이트. 그런데 여기서 커브에서 또 건드린다면 아마 그 부분의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톤 조정한 게 무의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죠. 자, 어때요? 조금 더 밝아졌죠.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밝아지면서 색깔도 조금 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 완전히 무채색은 아니라 컬러 이미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얘죠. 얘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목표는. 그래서
요 나무를 살짝 딸 거예요. 이건 너무 정밀하게 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디파이를 통해서 페더 값을 줘서 부드럽게 만드는 건 결론적으로 연속 개조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연속적인 개조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러면 한쪽을 눌렀을 때 그게 그라데이션이 먹어서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커브는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커브를 조금 조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게 전이고 요게 후예요. 물론 디테일은 좀 사라져요. 어두워지니까.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가운데 나무에 훨씬 더 주목성이 생기죠. 물론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밝아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분위기랑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제 목적 의식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요렇게 된 것을 한번 뽑아보고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종이를 넣었으니까요. 프린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프린트 누르시고요. 프린트 출력을 했던 세팅은 예전과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토그래피 매니지드 칼라, 그 다음에 프리미어 글로시 페이퍼로 저번에 뽑았죠.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놔두죠. 그 다음에 사이즈 는 종이에 맞춰 뽑을까요? 아, 전에 조금 작게 했었네요. 그래서 요 이미지에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프린티 셋업에 들어가세요. A3 사이즈의 색상 일치를 한번 다시 점검하고요. 컬러 싱크로 되어 있고, 모든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설정에 광택, 컬러 조정 안함, 좌우 대칭, 뭐 기존 세팅 그대로 다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출력을 조금 조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한85 정도 볼까요? 예. 그 정도면은 이미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이렇게 조정한 것을 반영해서 출력을 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갔을 거고요. 여기서 출력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출력물이 나왔어요. 이쪽에 있는 사진이 전에 뽑은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고 일단 뽑은 거고요. 요게 톤 조정을 해서 뽑은 거예요. 지금 카메라 상으로 완벽하게 모든 디테일이 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나란히 놓은 것만 가지고 한번 감안해서 보자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거는 톤 압축이에요. 톤 압축은 뭐라고요? 흰색. 가장 밝은 부위, 아까 봤을 때이 부분이 제일 밝았었죠. 요게 얼마나 밝은가, 화이트인가. 제일 좋은 거는 종이 색깔이에요. 왜? 종이보다 더 밝은 건 없죠. 인쇄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만큼 밝게 나왔느냐. 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블랙이죠. 그래서 제일 어두운 부분. 요 부분이 아까 제일 어두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정확히 블랙으로 살아있는가. 물론 얘도 충분히 살아있긴 하는데요. 요쪽에 보이는 요런 디테일이나 요런 것들은 이쪽 사진이 훨씬 더 블랙에 가깝게 짙게 형태가 보여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서 같이 구별이 잘안 된다고 치면 요거는 훨씬 더 선명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밝은 것과 어두운 중간 개조들이 보이면서 이 디테일이 뭔지 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톤 조정으로 뭘 했죠? 주변부를 밝게 만들었어요, 얘는.
주변부를 밝게 만들고 대신에 이 가운데 나무를 어둡게 만들어서 눈에 좀 더 확 띌 수 있게 그렇게 바꿔줬죠. 그래서 주변부가 밝아짐으로 인해서 요 나무 밑에 디테일이나 요런 나뭇가지들은 더 자세히 보이게 됐고요. 이 나무는 어차피 좀 짙은 색이었기 때문에 디테일은 훨씬 더 죽어 있긴 하지만 블랙이 돼서 대비를 이루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정이 됐어요. 물론 톤 조정이 되고 톤이 바뀌면서 색깔도 조금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졌어요. 얘는 약간 마젠타 계열이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흰색이 좀 더 흰색으로 밝아지고 어두운 게 좀 더 어두워지고 콘트라스트 대비가 생기면서 마젠타키가 좀 더 빠진 듯한 느낌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을 한 것은 실제로 페이퍼가 바뀌고 어떤 효과가 나도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페이퍼를 바꿔볼 생각이에요. 일단 한번 조정이 완료가 잘 됐으면요. 어떤 페이퍼를 쓰더라도 결과치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페이퍼는 일반적인 글로시 페이퍼예요. 이거는 아주 흔하고 여러가지 색깔이나 이런 걸 보기 좋은 페이퍼라면 조금 고급스러운 페이퍼를 이용해서 질감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죠. 오늘 사용하게 될 페이퍼는 일포드에서 나온 갤러리 시리즈예요. 일포드에서 예전에 인화질 만들 때 갤러리 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그 이름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잉크젯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시간에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페이퍼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골드 파이버 그롯이라고 하는 파이버 베이스 계열의 페이퍼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파이버 베이스 계열의 페이퍼는요. 질감이 조금 달라요. 이런 플라스틱한 광택보다는 조금 예전 그 파이버 베이스 인화지처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그 페이퍼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페이퍼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런 고급 페이퍼는요. 유제가 발라진 면이 있고요. 유제가 안 발라진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글로시라든지 러스터라든지 이런 소리를 하는 종류의 그 페이퍼들은요. 광택 있는 게 앞면이에요. 그래서 광택 있는 게 항상 프린트 면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까끌까끌한 것을 뒷면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파인아트 페이퍼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앞면이랑 뒷면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럴 때는 포장을 뜯기 전에 포장지에 표기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린터블 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페이퍼는 페이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그 곡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요 엣지 부분에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구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 펴주는 건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고요. 요렇게 잘 한 번씩 펴주고 요걸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페이퍼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것은 프로파일을 직접 만드시는 게 좋아요. 프로파일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잡는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내 프린터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최적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종이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제한적이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유사한 프로파일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저희는 앱손 프린터를 쓰는데요. 앱손이 생각보다 프로파일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페이퍼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프로파일을 만들지 않는 한 가장 그 페이퍼랑 유사한 페이퍼의 특징을 가지는 앱손의 페이퍼를 찾아서요. 그 페이퍼를 위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비슷하게 그나마 디테일이 많이 살아나요. 볼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P800에서 앱손 프리미어 그로시 페이퍼를 아까 뽑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쓸 거는 러스터예요. 왜냐하면 파이버베이스 계열 페이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리미어 그롯이나 러스터랑은 좀 다른 페이퍼예요. 얘는 RC 계열 페이퍼라면 쟤는 파이버베이스 계열이라고 해서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그 유제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특징적인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잉크를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얼마만큼 빨아들이느냐, 뭐 혹은 그걸 얼마만큼 표면에 잘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RC 계열에 상당히 유사한 편이에요. 엠손에서는 파이버 베이스형 페이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 그 파이버 베이스 계열 페이퍼를 쓰고 싶으면 엠손의 프리미어 러스터를 선택해 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파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색재현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버 베이스 계열의 고 질감에 맞는 정도의 잉크량을 뿌려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를 누르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종이를 넣게 되면요, 요 엡슨 프린터에서 새로운 종이를 넣게 되면 용지 종류를 나타내게 돼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프리미어 러스터로 세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출력 옵션으로 오셔서 프린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게 나오게 되면 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출력이 완료됐어요. 여기 뽑아 볼게요. 무슨 문제가 생긴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관광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A3 플러스인데요, 얘는 A3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제가 잘못 적었어요. 사이즈가 변경된 걸 파악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코너 부분에, 여기가 시작점이었어요. 요 코너 부분에 살짝 잉크가 묻었어요. 이게 뭐냐면 컬링이 충분히 피지 않아서 얘가 헤드를 친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를 잘못 적다 보니까 이 끝단을 잘못 확인해서요, 여기 보시면 잉크가 끝까지 쭉 치고 간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잉크젯에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치고 나시면 다음번에 할 때는 꼭 헤드 정렬, 그 다음에 노즐 체크 이런 것들을 수행해 주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한 실수는 있었지만 나온 결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다르죠? 느낌이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종이가 바뀌면 느낌도 분명히 달라져요. 그리고 색감도 분명히 달라져요.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새로 뽑은 페이퍼가 훨씬 더 마젠타끼가 껴있게 느껴져요. 베이스 색깔이 기본적으로 이 전에 뽑은 그로시보다는 약간 웜톤이 돌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색깔이 조금 도드라지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얘가 가지고 있는 광택이 얘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광택이에요. 그래서 상광이 느껴지면서 약간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잘 살아났어요. 그래서 페이퍼의 질감은 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퍼를 쓰느냐는 사진 출력의 결과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보시면서 비교해보시고 수정해보시고 톤 압축하고 뽑아보고 톤 조정하고 뽑아보고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원하는 결과를 뽑는 기초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두 장을 꼭 뽑아서 비교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요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직접 느껴보시면 톤 압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극단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